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귀신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귀신 은혜로 그 사랑 귀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귀의 이생으로 나의 영혼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귀신은 해로 Yeah.
주님,
항상 부러지고 늘 못하고 주의 안에서 기분 없이 주님 왜
쏟아지 같이 아멘. I love you. I will love you. 같이 I will love you. 여러분들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지금부터
제12회 필리핀 코스타의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제주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주 어깨동무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특별히 코스타에서 대학생의 신분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는데 강사로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굉장히 서로 어색한 개예배 때 설교하게 되고요. 굉장히 피곤한 아침 7시에 설교하게 되고 특강 두 번을 섬기게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강에 특별히 예배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눌 건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코스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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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요. 네. 네, 계속하나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제주에서 온 권오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권오희라서 여러분 별명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희라서 별명이 오희예요. 제가 전화번호도 2025-5255입니다. 왜 여기 엄청 쉽죠?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 오래 했는데 앞에 있던 한 교회 중등부 아이들만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사역했는데 그 매주마다 200명 되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한 200명 되는 얼굴 보다가 아, 더 이상 보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등부 사역으로 바꿨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 전사님 때인데 전사님은 전도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 자주 듣는 말이 목사 같지 않고 전도사 같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 휴대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두 번째가 나이트 빗기라고 했고 세 번째가 사기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역시 우리가 중학생들을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중학생들이 필터링 없이 모든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중학생들이 말이 없거나 너무 말이 많거나. 그죠? 이 중학생 아이들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외계인이라 부르고 중학생들을 좀비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교회 와서 오늘 설교 어땠니?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오늘 말씀 듣고 큐티 본문 내용이 어땠니?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중학생은 이야기하기를 너의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딱 보면 컴플렉스가 뭐냐면 눈썹이 있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긴 있어요. 문제는 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 그 눈썹 없는 그 그림 뭐라고 하죠? 네, 모나리자인데 저보고 뭐라고 했냐?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별명이고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 듣고 이 3박 4일의 긴 여정을 함께 멋지게 우리가 시작할 건데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만남과 계획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죠? 네, 할렐루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 수준 있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대답하기를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이 자꾸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 뜻은 뭘까요? 아멘. 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화답합니다 뜻이죠. 어떤 중학생이 손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네 저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오른손 들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10명 안 했어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시작. 우! 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제가 TV를 봤는데
그 TV에 보니까 모겐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부족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놀라야 됩니다. 사람인데 눈이 5.0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인데 실제로 7.0. 사람인데 네알로 사람인데 있잖아요. 독수리도 아닌데 눈의 시력이 9.0인 사람이 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그들 스마트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컴퓨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정말 재밌는 거 있다. 예를 들면 철수야 재밌는 거 할래? 뭐 할래? 물어본 다음에 다 같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다 같이 하늘 쳐다보기. 하루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다 같이 한 줄 딱 서서 수련 캠프 참석해서 정말 좋은 게임이 있으면 다 같이 해볼까요? 한 줄 서서 멀리 쳐다보기. 이게 그들의 게임인 거예요. 멀리 보고 하늘 쳐다보고 태양 쳐다보고 눈이 멀겠네요. 아무튼 자, 막 멀리 쳐다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와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 했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눈이 나쁘니까 아 시력이 좋은 건 참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고 다음 세 사역자니까 시력이 좋은 것도 너무 부러운 일인데 이 시대의 청소년, 이 시대의 청년 제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는 시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이것을요. 관점이라고 하죠. 조금 쉬운 말로 안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 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빨간색 끼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죠. 흰색 끼면 어떻게 보이나요? 좋아요. 흰색으로 보이죠. 검은색 끼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네, 검은색 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꼈냐가 그 사람의 환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제가 중학생들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삶은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옆 사람 얼굴하고 같아요? 달라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못생겼어요. 지배적인데 그래요. 네, 서로 거울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매들께 물어볼게요. TV에 나오는 박보검 얼굴하고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의 기럭지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기럭지가 다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남자들 다 말 있지. 아이린하고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너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상해. 너무 다르죠. 그죠? 이게 다르다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달라요. TV에 제가 요즘에 TV에 보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미스터 이거 보셨습니까? 아이 보고이 빠르죠. 그죠? 보니까 김태리 뭐 예뻐요 안 예뻐요? 귀엽고 연기 잘하고 그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이병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멋있죠. 그죠? 여러분 그들과 내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가끔 보면 뭐 박보검 얼굴은 하나님께서 수제품으로 그죠? 이탈리아 제품으로 눈썹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막 엄청 정성을 다한 것 같은데 나를 만들 때는 만들다 떨어뜨렸어. 어쩌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물어보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일단 대충 하나 붙이쳐갖고 저 제주도 5개 보내고 필리핀에 10개 뭐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과 삶이 우리는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사는 곳 달라요.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살아요. 맞죠? 예,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제주도에 살아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표정인데 같은 섬이니까 그래요. 제주도 놀러오세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장인 장모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시거든요. 놀러오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깨알 같은 홍보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그래요. 코스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아무튼 자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는 것도 다르죠. 모습도 달라요. 여러분 내 친구들하고 똑같이 놀고 그죠? 같이 축구하고 같이 게임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시험을 딱 쳤어. 내 친구는 100점 맞지? 같이 놀았는데 내 점수 딱 보는 순간 그래요 맞죠? 이 달라요. 하나님이 뇌를 갖다가 제 뇌를 맞출 때는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 같은데 나의 뇌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들었다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는다니까요. 모습이 달라요. 부모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TV에 보니까 아이린 남자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난 안 좋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해줘 걱정하지 마라. 아이린 아니 너의 존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이린 다르죠. 아이린 예쁘죠. 자매들 보세요. 아이린 몸매를 딱 보는 순간 와 장난 아니잖아 맞지? 내 몸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장난을 쳤지 생각 들잖아. 이 장난을 누가 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장난을 치셨나? 부모님이 장난을 쳤나? 우리가 지난번 작년 코스타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큰 복을 달라고 복을 엄청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을 어디 주셨어? 허벅지에 복을 다 주셨죠. 그죠? 허벅지가 막 부풀어 오르고 막 베들레헴 막 생기고 맞죠?
이 배가 너무 부풀어오르고 저도 원래 여기 배에 초콜릿 복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 아무튼 그런데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 환경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과 삶과 배경은 너무너무 다르죠. 혈액형도 기질도 다 달라요. 근데 질문입니다. 다르다면 여러분 그 다른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이린 얼굴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공유처럼 되고 싶다. 기럭지를 엄청 늘려야 된다. 그죠? 팔 길이 다리 길이 다 달라요.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환경은 쉽게 바뀌지 못해요. 내 친구 뭐, 내와 내내를 바꾸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 시험 치고 왔는데 우리도 필리핀도 시험 치죠 여러분? 안 쳐요? 예. 필리핀 말 따갈로그 우무스타카 이런 거 제가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나 필리핀 있었어요. 데레쪼 이런 거 압니까 여러분? 데레쪼 알죠? 데레데레쪼 앞으로 맞죠? 빠라뽀 그만 뭐 이런 거 맞죠? 정말 이 필리핀에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왈랑빼라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때 25살 전도사 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돈이 너무 없었고요. 저는 제가 필리핀 애들보다 내가 더 돈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없었는데 자꾸 내가 돈을 달래요. 그때 배운 말이 왈랑빼라였습니다. 나 돈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필리핀 시험 치죠. 시험 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쳤어. 딱 시험 딱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말하는 거야. 갑자기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요. 엄마가 어서 밥 먹어. 어서 빨리 뭐 씻고 쉬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나 시험 치고 와서 그래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공부해. 이런 말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 집에 새엄마가 올 때 됐다 이런 생각 들잖아. 맞지? 이제 우리 집에 새엄마 오시다 됐구나. 이제 필요하다. 이제 요즘 많이 바뀌던데 뭐 기분 아니가 내 생각 들면서 바뀌고 싶지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지 않습니다. 새엄마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당황스럽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데 그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 코스타 예배까지 왔고 수련회까지 왔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재정과 그 모든 걸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사람이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예수를 믿은 30년이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자기 환경 바꾸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모습을 바꾸고 내 기질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인정받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3박 4일 수련한다고 내 인생이 뭐 다 바뀌고 막 한 달 내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코스타 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울고 막 모든 다 받았는데 3일 갔죠. 그죠? 3일. 3일 뒤 4일 뒤에 다시 코스타 가고 싶어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뭘 하나 바꿀 수 있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멘 주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과 삶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대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무엇인가 대단하고 남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누구처럼? 우리 이유처럼. 누군지 알죠? 아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유처럼 노래를 아이유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남자들 물어볼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노래 잘해요 못해요? 노래 잘하죠. 아이유가요 막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오빠가 좋은 거라니까 막 전국의 오빠가 난 너의 오빠가 될 거야 부르심을 느끼고 막 나는 너의 오빠야 하면서 막 온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오빠들이 막 난 너의 오빠야 팬클럽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감사한 것은 요즘에 아이유가 옛날 같지 않죠. 요즘에는 그죠? 아이유도 늙어요. 맞지요? 맞죠? 아이유도 이제 한 40년 50년 뒤에는 그 뮤직뱅크 못 나와. 맞지? 어디 나와야 돼? 가요 무대에 나와서. 맞지요? 나와서 나는 오빠가 좋은 걸 부르면 오빠 다 돌아가셨어요. 맞지요?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아이유 처음 나와 장난이고 노래 너무 잘하고 저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유 그리고 제이레빗 이런 사람 너무 좋잖아요. 노래 잘하고 장난이잖아.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예쁘든지 아니면 뭐 춤을 잘 추든지 춤을 뭐 이렇게 제가 어제 PK한테 배웠어요. PK한테 제가 이런 거 좋아하세요? 배운 거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네, 자, 괜찮았습니까? 목사님. 네, 자, 제가 어제 댄스팀 PK에 배운 레슨 받은 실력입니다. 춤을 잘 추든지, 죄송해요. 네, 춤을 잘 추든지 아니면 뭔가 탁월하게 뭐 대학을 잘 가든지 뭐 연구대는 나와야지 지방대 나와서 뭐 해. 아니 뭐 필리핀 따지면 UP는 가야 UP가 좋은 학교 맞습니까? UP를 가든지 라살단에 할 수도 있을 건데 뭐 라살 뭐 혹은 미국으로 진학을 하든지 뭔가 세상 보기에 탁월하고 대단한 학벌을 가져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넓은 집에 살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네가 뭔가 좀 남보다 탁월하고 대단한 구석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평가받아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필리핀 어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등급으로 평가받아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도 아닌데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그다음 등 외에 뭐 이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소도 아닌데 끊임없이 등급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성경을 받고 예수 믿는 가정에 살아가지만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뭐라 하는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곳에 자기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개회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믿는 사람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그럼 시가 뭘까요? 시는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빚어내는 것과 똑같다. 다른 말로 시는 곧 작품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래요. 무슨 말이냐? 평범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청소년 여러분. 그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평범하다. 내 인생이 탁월하지 않다.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누군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특별한데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인생이 평범한 게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동이고 나의 작품이었어. 아멘. 너는 날 때부터, 내가 너를 만들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말씀뿐 아니라 우리를 만들 때는요 고민했습니다. 몰라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 만들 때는, 아담을 만들 때는 고민하다가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뭘 닮았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성품이라 말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닮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땅에 평범해 보이고 아무 그냥 성적으로 평가받고 돈으로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태생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련회를 시작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으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만드셨다. 믿는 사람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 세상에 있는 관점 앞에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직업은 뭐였냐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어요. 여러분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청자 백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요강으로 쓰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쓰고 있는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스타일로 5만 원이면 몇 페소죠? 네? 1000 페소? 2000 페소야. 예. 할아버지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2000 페소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아 팔기 싫다. 아, 왜 할아버지? 돈 많이 쳐드렸는데. 이 불 좀 꺼주시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이불 꺼도 되죠? 이불 좀 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왜 안 파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말하기를 이거 내가 지난 30년 동안 쏘았던 내 요강이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뭐 이러면서 도저히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그 옷 그 2,000 페소에다가 2,000 페소 더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철 요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민합니다. 그걸 팔았어요. 고민하다가 파니까 질문입니다. 그것을 판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팔았어요.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일단 씻었겠죠. 그죠? 너무 더럽잖아요. 맞지요? 30년 동안 쏘았던 요강이니까 화이트하게 뿌리고 퐁퐁 뿌리고 씻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이것을 씻은 다음에 이 10만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린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말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말해보세요. 얼마? 100만원. 또 말해보세요. 1000 나왔으면 또 말해보세요. 경매. 네? 얼마? 1억 나왔어요. 바로 뛰어서 자기 돈 아니라고. 1억. 10억 나왔습니다. 톰 크루즈입니다. 또. 1억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게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청자와 백자는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입니다. 작품은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가 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마이크는 상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죠. 잘 들립니까? 마이크? 잘 들립니까?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네, 진짜 오늘 PK 춤도 추고 브라이언 앞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노력해볼게. 잘 못하지만. 해볼까요? 한번? 에베. 자, 히리. 자. 맞죠? 오, 좋아. 자. 자. 아, 필리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요. 네, 제가 개예배 중학생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 화이팅! 자, 아무튼 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는 아무도 못 써요. 침이 너무 많이 튀었어. 제가 집에 가져가야 돼. 제주도로. 맞죠? 할렐루야. 아무튼 그런데 이 마이크는 상품이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거 사면 돼. 맞지? 앞에 보면 돼.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나무로 되어 있잖아. 맞지? 더 죽겠는데 구멍도 안 뚫혀 있고. 맞지?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것을 먹기 때문에? 상품이니까. 봐요 여러분. 목사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우리 집안과 누군가의 집 혹은 뭐 나의 기질과 다른 사람의 기질 나의 실력과 누군가의 실력 나의 외모와 누군가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요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 취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영적으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를요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두 번째 주교예요. 남과의 다시 남과의 크게 남과의 비교를 거절하라. 시작. 끊임없이 세상 우리를 비교하지만 우리는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되어서 내 인생의 자존감이 높아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태생부터 나의 작품으로 믿는 사람. 아멘. 네. 여러분 자기가요 자기의 삶을요 작품으로 취급하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요 요강으로 취급하며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작품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죠. 꽃을 채우고 그렇죠? 좋은 것을 넣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만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비교하며 사니까 나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욕설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배설물과 이런 거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고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필리핀 땅에 살아가는 또 한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누구와 비교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조차 수련회 와서도 나는 좀 너무 부끄러워서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맞지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잘하면 그런 사람에게 칭찬하고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비교받으면 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7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다 보인다는 표정인데 아무튼 그래요. 조금 젊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는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겁나 잘생긴 첫 번째 아들과 좀 귀여운 둘째 아들이 있는데 다섯 살이에요. 그 제가 우리 둘, 첫째 아들 너무 귀엽거든요. 이번에 올 때도 뭐 아빠 그 지난번에 어디 가는데 막 차 타고 가면서 아빠 어디 가? 그러니까 아빠 오늘 비행기 타고 어디 설교하러 가 이러니까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남의 아들이라고 전혀 감동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들 아주 어릴 적에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집에 서재에 막 찾아보다가 동화책이 저도 모르는 동화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화책 이름이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에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어 있네요. 그죠? 내용 알죠?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읽다가 그림책을 읽고 있다가 아들에게 읽어주지 못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혼자 울어버렸어요. 혼자 방에서 30대 어린 중반의 남자가 그걸 보다 너무 슬프다 막 운 거야 내가. 내가 운 이유가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나무 인형들을 탁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해 살아가는데 그 나무 인형들끼리 서로 뭐하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 빛깔이 좋고 나무 색깔이 너무 좋으면 금별을 딱 붙여요. 우리도 따지면 와 100점이구나 금별 빵! 와 에이뿔 금별 빵! 노래 잘하는구나 금별 빵! 춤 잘 추는구나 금별 빵! 야 보니까 잘생겼다 금별 빵! 근데 문제가 뭐냐? 잘하는 게 없고 무엇인가 탁월한 구석이 없으면 잿볕 벌점을 탁 매기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왜 공부를 못한다 벌점 빡 50점 밑에 벌점 빡 그, 뭐 예를 들면 뭐 노래도 막 삐싸리 나면 벌점 빡 아까 이상한 비트박스 하면 벌점 빡 눈썹 반 바뀌었구나 벌점 빡 뭔가 탁월한 구석이 없으면 끊임없이 벌점을 다 매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공인데 주인공 제가 영상도 봤는데 그 영상에 보면 목소리 일단 그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어. 이 나무 인형은 일단 외모가 별로예요. 나무 색깔이 누리끼리야가 별로야. 목소리가 이래. 안녕하세요 펀치넬로예요. 목소리부터 이상해. 딱 보자마자 넌 벌점 빡. 그거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점프하다 막 넘어져. 벌점 빡. 노래하는데 삑사리 나. 벌점 빡.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리기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점을 막 온몸에 받은 거예요. 그럼 사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어려웠겠죠. 사는 게 힘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약간 걔 막 그 마음과 제 마음이 막 공감성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뒤에 가서 눈물이 터지는데 아무튼 혼자 보다가 불쌍해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펀치넬러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벌점과 금별을 먹이면서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금별상을 막 주기도 하고 가장 벌점을 많은 사람을 우리 마을의 최악의 사람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해요. 이장인가 뭐 이런 사람이 말해요. 펀치넬로 너는 벌점이 아주 많구나.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야. 넌 아마도 이번에 1년 딱 지나고 나면 너는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비교받고 그죠? 내 삶에 붙은 벌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펀치넬로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와중에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나요. 근데 그 루시아라고 하는 놀랍게도 금별도 없고 잿볕도 없어요. 벌점도 없어요. 왜 그럴까? 찾아갑니다. 루시아야. 왜 너에게는 벌점도 없고 금별도 없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엘리를 찾아가봐. 엘리가 누구예요? 자기를 만든 목수예요. 하나님으로 대임돼요. 엘리를 찾아가봐. 근데 엘리를 찾아가고 싶어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가 목수니까 뭐가 있을까? 톱이 있죠. 그죠? 칼하고 톱이 있잖아. 망치 있고. 그래서 나무 인형들이 엘리에게 걸리면 잘못하면 잘라서 이쑤시개로 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못 갔어. 못 가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펀치넬로 너 엘리한테 가려고 한다면서 루시아처럼 너 가지 마.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 수련회 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지난 수련회 이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많이 범죄한 것 같고 내 덕지덕지 붙은 나의 벌점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펀치넬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그 목수가 나를 싫어할 거야. 엘리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다가 또다시 누구를 도와주고 잘해주려 더 실수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달려갑니다. 그때부터 흥미진에 달려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안 보여요. 무서웠어요.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불러요.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루시아에게 들었단다. 아 그렇군요. 그때 질문해요. 펀치넬로야 너에게 벌점이 아주 많구나.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변명하기 시작해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점프도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잘해서 저도 금별 받고 싶은데 제가 벌점 많은 거는 도대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맞죠? 나도 좀 언니처럼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도 동생처럼 좀 인정받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제가 한번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학을 공부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중3 때.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뒤에만 앉아있다. 제가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고 키가 이 키였거든요. 한 번에 늙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중3 때 한 번은 수학 공부하려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수학쌤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 늘 뒤에만 앉아있던 내가 잠만 자던 내가. 근데 수학을 듣고 있는데 너무 놀란 사실은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가 가로가 있는데 넘어갔는데 뭘로 바뀌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요. 플러스가 넘어갔는데 뭘로 바뀌었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 맨날 잠만 자던 애가 손을 드니까 이러더라고. 왜 화장실 가려고 오냐 이러더라고.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게 지 마음대로 바뀌는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선생님은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헐. 무슨 약속이에요? 그 말 들어봤지 얘들아 맞지?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또 질문을 선생님 전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수학을 제가 풀고 있었고 근데 지가 마음대로 풀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친구와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지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지가 풀립니까? 라고 얘기하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수학생과는 굉장히 멀어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사쌤이 있었 담임쌤이요. 국사쌤인데 이 국사쌤이 담임쌤이 국사를 100점 맞는 친구들은요 엄청 칭찬해요. 얘는 대단하고 뭐 굉장한 아이고 막 엄청 칭찬하고 50점 밑에 있는 친구한테는 온갖 축복을 다 했어요. 이런 뭐 시베리아 허스키라면서 욕을 하시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가 한 번은 나도 한번 칭찬 받고 싶은 거 쌤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진짜 선생님께 한번 칭찬 받아보죠. 2주 동안 다른 사람 전과목 공부한다. 저 혼자 뭐 했냐? 국사만 공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문제집 다 뺏어갖고 국사만 달달 외웠어요. 시험 딱 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네? 네, 아우, 훌륭한 감사합니다. 예. 제가 100점 맞았어요. 놀랍게도. 예, 그날 마지막 100점이면 남은 투자. 그날 100점을 딱 맞았고 당일이 되었어. 선생님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딱 앉아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평소에 한 3명 정도 100점 맞는데 선생님 딱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국사 100점만 손들어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손을 딱 들었는데 평소에 3명 정도가 100점을 맞는데 놀랍게도 그날 7명이 100점인 거야. 선생님이 앞에 있는 3명만 칭찬하고 저를 칭찬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며 말하지만 그때 제 마음의 상실감이란 그때로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로 제가 책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의 상실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봐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좀 잘해보고 싶었고 그죠? 나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었고 나도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달려왔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펀치레로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 다음 말부터 제 눈물이 찔끔찔끔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펀치넬로야.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나한테 그런 변명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은 너무 멋있어.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지? 그들은 다 내가 만든 나무 인형일 뿐이야. 멋있지? 근데 눈물 좀 났어. 그 다음 말 이렇게 말해요. 펀치넬로야 기억해. 그들은 다 똑같은 나무 인형일 뿐이야. 기억해야 돼 펀치넬로야.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이요 펀치넬로한테 믿겼을까요 안 믿겼을까요? 안 믿기죠.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노래도 못하는걸요? 저는 점프도 못해요. 못생겼는걸요? 춤도 못추는걸요? 우리도 따져볼게요. 저 공부 못해요. 필리핀 와서 3년 됐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요. 따갈로만 들어요. 제가 기억나는게 25살 때 여기 와서 영어 선생님하고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는 안하고 그분께 제가 한국말을 알려드렸어요. 그 알설이라는 분인데 어느 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분이 한국말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집에 자고 있었는데 그 영어 시간 되니까 왔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페스터를 오이 띵가띵가 놀지 말고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아직 페이스북 친구예요. 아무튼 여러분 영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도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데 안 되지? 난 특별하지 못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턴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 말에 제가 눈물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네가 특별한 이유는 네가 뭔가를 잘하고 탁월해서가 아니야. 그 큰 손을 펀치넬로의 어깨에 올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야.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특별한 사람이 되는가에 자기의 온 존재와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널 향한 계획이 있고 오늘의 본문대로라면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뜻이 있었어. 선한 계획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선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저는요 잘하는 게 없는 걸요. 저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선하신 뜻이고 계획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살리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주도권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신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이 땅에 선한 그 일을 행하고 말 것이다. 믿는 사람 아멘. 그럼 저는요 제가 시간 별로 없어서 말 엄청 빨리 했는데 대충 알아 들으셨죠?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길게 제 간증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셨어요. 그 직업 중에서 저희 아버지는 일단 태권도 공인 5단이셔서 태권도 간장하셨고 특전사 출신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뭐 하시냐, 이발소를 한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 이유를 제가 몰랐어. 몇 년 전에 알았어.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예, 걸리면 문 닫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신다, 그 이발소 하시다가 갑자기 급전향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전문용어로 다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단계를 한 두 번 정도 하셨고 제가 돈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 때 그 다단계 하셨고 또 뭐 하셨냐, 갑자기 뭐 이것저것 뭐 하시다가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아버지가 뭐 하셨냐, 절에 가십니다. 절에 가서서 3년간 돌을 닦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3년간 돌을 닦으신 다음에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저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도 알고 아빠라 못 부르고, 내가 그래서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래요. 아버지가 그 철학관을 하셨습니다. 철학관을 그 양산이라는 동네에 사셨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한 다음에 아버지가 또 뭐 하셨냐, 그 스님을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또 급 전환하세요. 갑자기 뭐 하시냐면 급 전환하세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를, 우리 PK 같은 댄스는 아니지만 스포츠 댄스를 잘하셨나 봐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우시더니 전국 대회 나가 3등 해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춤을 가르치시더라고. 그거 하시다가 또 고물상,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 하시다가 고물상 두 번 정도 접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더 하시고 지금은 영천에 땅을 사서 땅이 풀리면 이제 돈을 번다 들어가셨는데 5년째 땅이 안 풀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고 저는 할머니한테 편개치고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너무 무서웠고 좀 혼내는 그런 아빠였죠.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엄마는, 첫 번째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인데요, 아빠 엄마가 어릴 적에 막 싸웠던 것 같아요. 막 싸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막 욕설 같은 거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니까 뭔가 굉장히 막 싸우셨는데 그때 이후로 엄마를 못 봤죠. 두 번째 엄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엄마예요. 그 엄마한테도 기억이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초3 때 할머니 집에 살다가 폐렴에 걸려요. 다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대구라는 곳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1년간 같이 살았는데 제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그 엄마가 와서 저렇게 안아주거나 약을 준 게 아니고 기침이 너무 시끄러웠나 봐. 요즘에는 사실 뭐 새엄마라도 잘해주잖아, 맞죠? 뭐 집에 한두 분씩 계모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저희 새엄마가 와서 안아주거나 약을 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초등학생 3학년이 저를 발로 찼어요. 발로 차니까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엄마는 이혼하셨어요.
세 번째 엄마는 전보는 보살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스님 할 때 만난 전보에게 반주 좀 해주시면 마칠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스님 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 저희 고모도 굉장히 유명한 그 보살이셔서 저희 고모가 소개해 줬어요. 스님인데 그 결혼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 전보는 실제로 그 강신무 알죠? 실제로 귀신.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 귀신 들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반주만 해주면 됩니다. 그 귀신 들린 분들이 보면 이렇게 그 작두 타시잖아요. 굿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칼 갈아요. 칼 갈고 원래 잘려 손이 잘려 정상인데 올라가면요 안 잘려요. 그분 막 춤추고 막 이래요. 피아노만 쳐주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네. 그 실제로 귀신 들려서 전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 네.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급해서 좀 더 주세요. 네. 갑자기 슬퍼졌어요. 아, 제 이야기는 이렇게 다큐라면 안 되는데 예능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나시감부터 슬퍼지면 안 되는데 대충 마치겠습니다. 봐요. 저희 그 엄마가 전보는 보살님이셨는데 그 마지막에 내추럴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그때 20살 때인데 귀에다가 대고 막 복음 전하고 제가 제 손으로 다 장례를 치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엄마는 이게 필리핀에 연관이 있어. 제가 25살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필리핀의 아름다운 교회에 전도사로 왔어요. 6개월 뒤에 제가 잠시 집에 돌아왔는데 또 새엄마가 제 허락 없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네, 해주시면 돼요. 계속 안주세요. 네, 계속 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아까 또 슬퍼지네 갑자기. 네. 네. 아, 괜찮아 계속 하시면 돼요. 네. 그 집에 왔는데 또 새엄마가 와 있는 거야. 밥 먹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엄마라. 아, 그때 밥 먹으면서 엄마라 불러라.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따로 불렀어요. 이제 좀 컸으니까. 옛날에 좀 무서웠지만 뭐 태권도 잘하셔도 제가 나이 좀 먹었으니까 따로 불렀죠. 아버지, 그동안 그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간 수많은 아주머니들까지 제가 엄마로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냐. 내가 예의없게 행동한 적이 있냐. 내가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서 6개월 뒤에 돌아올 때 그때까지 만약에 엄마로 계시면 그때 내가 엄마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십몇 년 흘렀는데 엄마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이름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간증하면 너무 오래 걸려. 아무튼 네 번째 엄마까지 제가 짧게 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는 이렇고 엄마는 네 명이고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엄청 낮았죠. 인생의 꿈 웃긴 소리예요. 주님 위해 사는 거 웃긴 소리예요.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다 웃긴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웃긴 소리예요. 뭐 특별해 웃긴 소리예요. 인생에 늘 불만이 많고 뭘 위해 살지 모르는 인생이었어. 늘 하는 거라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했냐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팀을 짜고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팀을 짜서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아시죠? 아, 저 물건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그런 게임 아시죠? 이렇게 팀을 짜고 PC방 앞에 서 있다가 너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나에게 다 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안 주면 너는 처맞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땅을 파겠다는 게임이 있어요. 주로 그런 게임하고 살고 제가 얼마 전에 생각났는데 실제로 양산의 동네에 제가 친구들하고 팀을 짜서 네 명이서 팀을 짜서 제가 공장을 턴 적이 있어요. 공장을 중학생이 지금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아무튼 자 공장을 털기도 하고 유일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요.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훔쳐서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녀요. 오토바이 뭐 90km 70km 80km 90km 막 달리면요 지금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내가 왜 좋았냐면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분노가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기억도 좀 잊어버리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는. 가끔은 그냥 이대로 손 놓고 두 손 다 놓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뒤에 얘기를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런 제가 이런 수련회였어요. 고2 때 제가 수련회 갔어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수련회 가자 그러더라고. 안 간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한마디 듣고 바로 갔어. 수련회 가면 여자 있다. 바로 갔어요. 예쁜 여자가 있대. 근데 가봐고 깨달았죠. 아, 예쁜 여자는 없고 다 형제 자매들만 계시는구나. 다 서로 이롭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수련회 특별하게 한마디를 들었고 그때 한 찬양과 그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그날 밤에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왔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릴지 모르겠고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이유모를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가 변했어. 제가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게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다고 인생이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날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 집에 붙어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집에 갔는데 두 개 붙어있더라고. 충격적이에요. 근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엄마 4명 그대로, 아 그때는 3명이었어요. 엄마 3명 여전히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는 쓰레기라고, 아빠는 여전하시고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있다면 나도 기도해봤거든. 엄마 보고 싶다고, 내 인생 나도 좀 잘 풀려고 싶다고 기도해봤거든요. 저도 좀 괜찮은 인생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봤는데 어디 있냐고.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있을지 몰라.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그분이 제 인생에 딱 찾아왔는데 뭐가 변했냐? 환경이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한데 하나가 변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구나.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 나를 그냥 이 땅에 내 동댕이 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실수로 동고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거울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티끌밭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이 수련회까지 부르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있구나. 제 관점과 제 생각이 그날 밤에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 만났어요. 어떤 친구는 오토바이 혼자 타다가 절도로 도망온 친구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그냥 왔다가 엄마 아빠가 사업으로 와서 자기 정체성이 필리핀인지 아니면 코리안인지 뭐 헷갈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미국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이곳에 온 아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필리핀에 내팽개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들에게 늘 일렸던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보낸 것 같지만 필리핀에,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불러서 이곳에 부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필리핀 땅에 보내신 분이 여러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서 이 수련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함께 찬양하게 하신 분이, 같이 예배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신 분이 누구시냐?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만드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필리핀에 그냥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이곳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 말해야 될 복음이 있고, 그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헌신으로 이곳까지 왔죠. 이곳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이번 수련회 순서 중에 금식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밥 먹고 싶은데. 금식하면서 한 달 넘게 6개월 넘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전 세계에서 강사들이 이곳에 달려오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인생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고 이제 내 인생의 필터링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필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성경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아멘. 나를 통해 주 역사하실 거야. 아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이 그 놀라운 사랑을요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제가 한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죠. 어느 아들하고 놀아주려고요 차 타고 가다가, 그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엄마 없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막 5개 막 사주고 막 껌도 사주고 좋은 거 다 해줬어. 해준 다음에 차에서 가다가 이한이, 이한아 아빠가 이한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 나도 이한이 너무너무 사랑해. 4살짜리 애가, 아빠는 이한이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아빠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난 아빠를 너무너무도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이것만 했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사랑한다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난 아빠를 이한이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를 너무 사랑해.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이한아, 아빠가 이한이 왜 사랑하는지 알아? 그 이한이는 아빠 왜 사랑해?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 것 같아.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했어요. 이한아,
아, 이 아니는 아빠 왜 사랑해? 질문하니까 이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도 한 말을 듣고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엄마 안 사주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그거는 이 아니는 아빠 아들이니까. 잘 키웠어요 아들을. 제가 그날 차에서 그거 듣다가 혼자요 얼마나 운지 몰라요. 아 그래 이 아내가 날 사랑하는 이유가 이걸 잘해주고 내가 저걸 해주고 뭐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고 대단한 어떤 걸 해준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아들인 이 아내가 날 사랑하는 이유가 내 아들이어서 그렇구나. 또 물었죠. 아빠가 얘를 왜 사랑하게? 또 똑같이 대답해요.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아빠 아들이니까. 맞아요. 제가 이 아내의 사랑은 동일하죠. 얘가 뭘 잘하고 얘가 뭐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니까. 왜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 많이 질문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왜 불렀어요 하나님? 많은 질문하죠. 하나입니다. 아빠 대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날까요?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싱어분도 불러주세요.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이라. 한 번 더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믿으십니까? 대심이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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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영광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 주를 예배하고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하셨소서. 역사하셨소서. 찬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세상 보는 관점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이 시간 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에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이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삼박사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강사님 만날 거고 귀한 친구들 사귈 거고 조장님, 스태프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이곳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소년 청년 시절에 좋은 추억이 남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3박 4일 동안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나고 강사님 만나고 맛있는 식사,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추억 만나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정말 이 3박 4일 동안 내 인생에 뜨겁게 정말 그 단 한 순간 그 단 한 순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들 좋은 강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멘. 만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복된 사람과 역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신고 이 자리에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의 은혜로 능력으로 부여하시고 역사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필리핀 코스타 하나님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 정말 좋은 선배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스태프들, 형들, 누나들 맛있는 음식 이렇게 좋은 환경 아버지 하나님 조장님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신앙의 추억을 파편으로 가지고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우리 근호희 목사님 첫 번째 설교처럼 변치 않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곳을 내려보시고 예수님의 피가 이 예배당 집회장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찬란한 빛이 아직도 우리 마음이 닫혀있다면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호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지금 강사님들이 이제 거의 다 도착하셨어요. 강사님하고 첫 번째 만남을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먼저 옆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옆사람한테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안 하시는 분 계시네요. 강사님들은 지금 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옆사람 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강사님들 빨리 모아주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멋지게 정말 바기오, 다바오, 또 저기 세부 각 섬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너무도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강사님들도 정말 여러 곳에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도 계시고요. 호주에서 오셔서 또 한국에서 하루를 격려하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리카 땅끝에서 찾아와 주신 분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설교하신 또 대한민국 땅끝 제주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 있고 또 놀랍게 어제 북한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와주셨습니다. 북한에서 한 주간 정도 계시다가 10일 정도인가요? 북한 안에 평양에 계시다가 지금 우리 필리핀 코스타 맞추어서 어제 나와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들 첫 시간이니까 짧게 인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야 도대체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나는 어떤 분하고 내일은 강사님들하고 작은 모임을 하잖아요. 선택 세미나, 소그룹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세미나, 어떤 강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 하고 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약간 코멘트로 내일 본인이 어떤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건지 코멘트를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끝에서부터 우리 호주에서 오신 분부터.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최영진 조슈아 초이 목사라고 하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지금 되게 졸려요 지금. 바로 오자마자 오늘 저녁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런데 또 여러분 코스타 강사님들 뭐 사례비 하나도 없고 다 자기 돈으로 온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올 때 야 이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얘 네 사례비를 주겠다고. 사례비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의 세례 사례비래요. 감동 먹었어. 자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저는 정말 보고 싶고요. 또 더욱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집회 그리고 폐회 예배 그리고 두 번의 스테이트강 가운데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필요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인가 그것은 내 삶의 방향, 목표,
비전이 있고 없는가의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키셨던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리다 올랜도 북쪽에 있는 아콜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3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얘기를 하도 많이 실패를 해서 실패한 얘기를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아니 31시간을 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실패한 얘기를 한다는 게 내가 제가 생각해도 아주 한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삶 속에 그동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얘기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어요. 정말 디프레션이 심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 사역자, CCM artist, Brian Kim이라 하고요. 그리고 제 한국 이름은 김브라이언 하고요. 원래 한국에 태어났어요. 원래 김영준, 영준이에요. 영준이가 태어났는데 이태원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문화일보 이사장님으로 계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저 키워주시고 4살 때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로 처음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만났어요. 엄만 보자마자 텍사스에서 제가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20년 미국에 살았습니다. I lived in America for over 20 years.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주셨고 재미교포 2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지금 거의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계속 3박 4일 또 같이 예배하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저도 은혜 받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은일 목사라고 합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28년째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남의 나라예요. 아마 제가 제일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른 몇 시간 타고 오셨다. 저는 비행기 타는 시간만 약 15시간, 홍콩까지 13시간 정도, 또 홍콩서 트랜짓을 해서 여기까지 한 1시간 40분 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 유인구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할 때 저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청소년이 70%래. 그래서 제가 나 안 간다 그랬어요. 할배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성경 강해 또 모레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두 분 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It's so amazing한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살면서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부모가 왔기 때문에 그냥 따라온 아이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은 환경을 탓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마닐라까지 와서 아니 뭐 이 주변에 있는 이 필리핀까지 와서 나하고 아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마 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기대되고 반갑습니다. 네. 아까 열심히 자기소개했던 권오희 목사입니다.
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탔습니다. 제주도에서 김포까지 국내선 한 시간 더 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비행기 시간이 5시간으로 끝내야 되는데 오는 시간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오려고 그 여권을 찾는데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너무 놀라시고 그래서 제가 여권이 없어서 한참을 찾다가 못 올 뻔했는데 일단 국내선 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래는 제가 5시간 만에 혹은 6시간 만에 이렇게 이까지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비행기 하나 취소되고 새로 비행기 끊고 이렇게 해서 실제 온 시간은 제 한국에서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15시간 이상 걸려서 네,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이번 여권까지 잊어버려서 아마도 주님께서 필리핀에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아멘 이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저는 필리핀에 아까 나눴지만 25살 때 제가 20살 때 필리핀에 와서 한 레리라고 하는 한 작은 꼬마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필리핀에 부르시면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25살 다시 오게 되었어요. 와서 1년 동안 사역하고 아까 코스타 찬양했는데 제가 2회 코스타 3회 코스타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 감동 없으니 나무 그래요.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도 10년 뒤에는 필리핀 코스타에 강사로 오면 좋겠다라고 혼자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10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히 이번 특강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한 주제인데 예배뿐 아니라 제 제목을 좀 혼자 정했는 건 노닥노닥 그래서 예배와 노닥거리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명은 PK라고 하는 댄싱 사역팀입니다. 필리핀 코스타 세 번째 온 거고요. 2000년도부터 활동해서 만 18년 욕 아니었었던 거 아시죠? 예. 활동했고요. 그리고 또 워십 댄스 사역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구원 열차라든지 뭐 아실 만한 곡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PK에서 단장 섬기고 있고요. 또 강화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 온 세상 약속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담임하고 있고요. 여기 친구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과 또 가정들이 회복하는 그런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선택 강의와 또 셋째 날 콘서트를 담당할 것 같은데요. 삶의 기적에 대한 주제들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고야간 중퇴했고 저도 우리 고노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방황을 오토바이 타고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서 목사까지 되어질 때에 사실 제일 이런 설교가 제일 안 와닿았던 설교거든요 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난 늘 비교 오실 가운데 늘 좌절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후퇴한 적은 없는 듯 싶어요. 날마다 성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삶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스텝 바이 스텝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광호 목사입니다. 네. 이름. 네,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유성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멀리서 오신 걸 자랑하시니까 저는 한국에서 와서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일찍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와서 필리핀 적응 훈련을 좀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일주일 벌써 됐고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 예. 지난 두 달 동안 호텔 생활한 게 한 달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게 필리핀 끝나면 당분간 집에 한 두 달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데 예. 어쨌든 여기 있는 3박 4일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 되면 좋겠고요. 저는 세미나가 한 번 있는데요. 세미나 한 번 할 때는 그냥 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십시오. 놀고 싶은 사람은 제 세미나로 다 오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택 강좌에서 키워드는 그 비교 종교, 이제 종교에 대한 게 뭘까? 그다음에 장애인,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현재 저는 북한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있어서 혹시 또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관심 있는
어떤 그러한 통일의 불씨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의 작은 바람은 필리핀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들, 그 십자가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손을 한번 뻗쳐볼까요? 우리 처음에 우리 조슈아 목사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코스탄들이 주는 사랑, 그것이 정말 사례인 것 같아요. 그게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개인 상담도 하고 소세미나도 하고 특별히 여기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많이 강사님들하고 대화 나누시고요. 식사 때도 들어갈 거예요. 식사 때도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할 텐데, 혹시나 다 못 만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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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시고, 네, 내려가시고, 자, 내려가시고. 자,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마지막에 한번. 아, 지금은 또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할게요. 우리 이 캠퍼스하고 우리 코스트가 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크조. 예. 마크조 목사님과 여러분이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중 장로님께서 오시고, 우리 마크조.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필리핀 코스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중 장로입니다. 이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품에 확 던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설은 필리핀 올티가스에 있는 CCF라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고 이 시설의 매니지먼트를 이 미국 회사한테 맡겨서 거기에 책임자이신 레버런트 조 맥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조 맥. In behalf of the CCF Mount McKeeling Recreation Center, we want to welcome all of you here for your conference. This place is a place that's been raised up by God for the encouragement of His children and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o those who do not know Him. My wife and I are in charge of a company called Recreation Harvest Incorporated. We used to be missionaries, and as we began developing a conference center, it was better to form a private company. We've been running one conference center in Laguna for the last 15 years. Pastor Peter Tanchi from CCF asked me to manage this place beginning 5 years ago. We've been involved in helping them get it developed and been managing it for 5 years. We added one more center near Marikina, the other side of Metro Manila, last year, called the Earth Heaven Recreation Center. We have three Christian conference centers. They exist for two purposes. One, to provide quality conference centers to meet the needs of the body of Christ, for a place to meet, gather, and to have their worship, fellowship, meetings, planning, everything. Two, we want our facilities to be attractive enough that we will have non-Christian groups come. And for all the groups that come, we require what we call spiritual reflection, but it's really preaching the gospel. We try to share the gospel with everyone who comes to our centers. For those of you who, like me, are very fluent in English, you will notice that the names of our centers are spelled with a dash, R-E-Creation. This is for a purpose.
recreation with no dash is fun. We like recre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Recreation in Christ.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If anyone is in Christ, they are a new creation. So in English, we are not just a recreation center. We are a recreation center. We want people to become new creations in Christ from being at our centers. We're so glad you can be here with us. We hope you have a great time. Thank you.